제가 문과라서 어휘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소인! 시위! 좋다! 잠깐만, 한국 돈 절대 아니야. 이 접었을 때 이 느낌이 진짜 맛있어. 나 와사비 먹고 싶어. 우와, 진수 성찬이야. 드디어 먹방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그래서 지금 바로 먹방 하는 건가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할 게임은 총 5가지인데요. 각 게임이 끝날 때마다 통과하신 분들은 회를 드실 수 있고요. 통과하지 못한 분들은 옆에서 구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나 진짜 회 제 페이보릿인데. 1분 내로 랜덤하게 주어진 돈다발을 정확하게 세서 금액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나머지 두 분은 열심히 방해 질문을 던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각오해. 질문이 들어오는 것에 대답을 다 해주셔야 돼요. 몇 초예요? 제한시간 1분입니다. 1분? 아, 오케이. 넉넉하네. 넉넉하네. 10초 안에 끝나면 뭐 없어요? 준비. 잠시만. 자세를 잡으면 시작해주세요. 아, 진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제일 미남은 누구야? 어? 우리 뭐 있는 거 아니야? 절대 언니, 없어. 언니, 네. 소년원 갔다 왔다는 거 어떻게 됐어? 그거 입사 때 얘기 입사 때 얘기 안 했어? 연수원 때 그 말 애도 언니야? 아니야. 언니 카페 할 때마다 그 45, 47, 48, 49, 50. 망했다. 78. 아! 그런 질문을 해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인수가 전 남친 생각나? 잠깐만요. 실패! 계속 마시는 거 다시 되잖아. 이런 대로 세주시면 됩니다. 부장님의 장점이 뭐야? 잘생겼어. 단점은 뭐야? 너무 잘생겨서 눈부셔. 팀장님의 장점은 뭐야? 너무 멋져. 요즘도 주식 계속해? 얼마 벌었어? 손절 안 했어. 오렸지! 아, 나 무슨 대답하는지도 기억도 안 나. 준비하시고요. 잠시만요. 시작! 전기부에서 누가 제일 좋아? 부부장님. 그때 그 전기부 말한 거 여기서 말해도 돼? 부장님을 실패야. 얘는 어차피 세지도 못했어, 실패야. 너무 어려워. 근데 이거 좀 다시 해요. 저는 꼭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게임은 눈 감고 외화 시제 맞추기입니다. 여기 만져보세요. 아. 여기 중에 하나를 딱 그냥 바로 뽑으세요. 내가 딱 10억? 네. 아, 잠깐만. 한국 돈 절대 아니야. 접었을 때 이 느낌이 한국 돈 절대 아니고. 역시 서대구점 출납 출신은 다르네. 아, 정답! 이게 달러예요, 달러. 기사님 탈락하셨습니다. 아니, 진짜 어려워. 아, 이거 바로 알겠어. 저 바로 얘기할게요. 달러. 네. 저 네, 성공하셨고요. 농어회를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거 금액까지 맞춰도 돼요? 도박 아니야, 도박? 이거 한국 돈 1,000원. 저 한 번 더 하고 싶습니다. 진짜 맛있어. 나 와사비만 먹으면 안 돼. 이거 봐. 아니, 이거 먹는 거 제가 안 먹어요. 너무 심한 지가 줘요. 와사비 언니만 줘. 들리지도 않나 보네. 앵무새. 어? 뭐야? 너 아니야, 너. 치타! 호랑이! 사자! 맛있지? 진짜 맛있어. 네 번째 게임은 브랜드 퀴즈입니다. 이거 팀플인 거죠? 개인전입니다. 먼저 그 말 못하면 그 게임을 하는 거 아니야? 시작! 해예금. 해양 플라스틱 제로 예금. 사랑의 전기 예금. 독도 사랑 예금. 올타 예금. 사랑의 예금. 잠깐, 사랑의 예금이 뭐야? 사랑의 예금 있어요. 사랑의 예금 있어요. 이게 사랑의 전기 예금입니다. 바이. 시작! 찐카드. 리얼카드. 리얼카드. S1. S2. 리얼 와이드 제로 체크카드. 탈락! 그린 체크카드! 아이 사랑카드. 아이 행복카드. 내가 말한 게 그거야. 아이 행복카드. 아, 국민 행복카드. 이러면 안 되죠. 경목 인수 탈락입니다. 아이도 국민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광어는 무조건 간장에다가 와사비 쳐가지고. Nope. 뭐 좀 보여줘요. 아, 미안. 너무 아르머니 웃기면 먹을 수 있는 거. 웃긴 이행시 했을 때. 네, 좋습니다. 권인숙 계장님부터 광어 이행시. 광! 광진구! 오. 어! 국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네? 이건 말이 안 맞잖아. 왜 광진구에 내가 살고 있잖아. 내가 어민인데. 이거 왜 어민이야? 통과예요? 아니죠. 규정이 하는 거 일단 보고. 광! 광기 어린. 어. 얼음이. 그게 뭐야? 나? 너무 이거 비하한 거잖아. 나를 비하한 거야. 민숙이 하지 뭐. 장난 아니야.
나도 줘. 나 다른 걸로 할게. 다시 강화할게. 손민정은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초성은 시옷 히읗입니다. 수혁, 신한, 신화, 신혼, 사형. 배가름 기자님 탈락하셨습니다. 너무 쉽다. 뭔가 약하네. 스피드 게임에 별로 가. 나 알겠어. 두 번째 초성은 시옷 이응입니다. 수영, 시야, 뭐? 시야, 소인, 시위. 판단력이 약하시네요, 백기자님. 두 번째 탈락입니다. 진짜. 세 번째 초성은 기역 지읒입니다. 과자, 과장, 과자. 말 안 하고 잡는 감자, 기자, 기자, 감정. 어, 너 마지막이네. 맞다. 네 번째 초성은 시옷 기역입니다. 수고, 사과, 성결, 성정, 시기. 아, 짜증나. 밥 없어요? 공깃밥? 국물 퍼먹어야지. 이거 엄마가 끓인 맛인데? 언니 아, 퍼줄까? 진짜 맛있다. 보세요. 어때? 정말 어여배. ASMR이야? 냄새 한번 맡아봐. 저리 가, 저리 가. 매운탕으로 삼행시 한번 갈까? 해봐, 해봐. 그냥 들면 회도 먹어도 되기. 진짜? 알았어. 나 할게. 등 띄워줘. 매. 매일매일. 운. 운동하자. 탕. 탕수육 먹지 말고. 어, 그럼 매운탕 너무 어려우니까 쉬운 걸로 하나 할까? 생선! 생선으로 하자 그러면. 생! 생각하면 선! 선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배가름이라 웃겨. 나오세요. 아, 통과! 맛있어. 진짜 맛있다. 완전 깨우는 맛이네 이게. 생선 많이 사 먹어야 돼. 수산물 섞긴 해야지. 맞아. 너 장어덮밥 10만 원어치 산 거 몰라? 언니가 진짜 최고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산물이 소비가 지금 굉장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내가 뉴스에서 봤는데 양식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못 팔면 이걸 다음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못 판대. 아, 성장기가 지나버리면. 아. 이수기 얼마 전에 갈치도 샀어요. 네, 갈치 구워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압도두? 수협 쇼핑몰에 정말 신선하고 맛있고 싼 수산물을 많이 팔아요. 쥐포 진짜 인생 쥐포예요. 쥐포도 진짜 맛있고 저희 수산물 많이 소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가는 길에 생선 사가야겠다. 난 지금 사갈 거 정했어. 연어 덮밥 먹을 거야. 연어는 안 되겠다. 지금 알레르기잖아. 국산을 소비해야 되는데 미쳤나 봐. 국산 소비해야지. 연어를 먹어.